그럼 오늘 2021년도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우수 학술 도서에 선정된 레이디 크레딧의 저자 김주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레이디 크레딧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나온 저자 김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은 현재 출판사에 문의한 결과 3쇄가 지금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판시장에서 더구나 사회과학 도서가 3쇄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만큼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발신하고 있고 그 메시지에 많은 한국 사회의 여러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목 자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레이디 크레딧. 사실 책 제목, 저도 저자 선생님과 예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책 커버도 좋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든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커버 자체가 굉장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 공을 들여서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통의 사회과학 서적과는 달리 많은 좀 굉장히 메타포적이지만 또 많은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선정하게 된, 이 제목을 고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간단히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레이디 크레딧이라는 제목은 제가 이 책의 이제 이전 버전인 박사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 그 금융화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리케드 궤대의 마스터링 레이디 크레딧이라는 이제 아티클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링 레이디 크레딧이 담고 있는 이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다니엘 디포라는 그러니까 유명한 문필가죠, 영국의. 로빈슨 크루소. 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디포라는 이런 문필가가 자본주의 여명기 때 이제 자본주의적인 인간형을 길러내고자 여러 가지 찌라시 글들을 이제 적어냈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주요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디 크레딧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젠틀맨의 그 금융화된 어떤 태도와 금융인으로서의 태도와 경제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훈련하기 위한 많은 이제 짧은 글들을 썼었는데 거기 이제 주요하게 등장하는 캐릭터로 레이디 크레딧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케드 궤대의 아티클을 읽고 지금 영감을 받아가지고 워낙에 그 다니엘 디포의 몇 가지 이제 그 글들도 찾아 읽고 그의 어떤 그 글을 분석한 여러 글들도 이건데 이 신용이 여성으로 의인화되는 방식이 이런 자본주의 여명기 때 신사들의 어떤 경제 훈련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하게 이런 소설들에 많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티클에 또 착안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마침 제가 레이디 크레딧 관련된 어떤 이론을 발표하는 어떤 자리에서 그 저와 이제 함께 같은 연구소에 계신 이제 배주현 선생님께서 마침 이 발표도 좋았는데 너가 이번에 새로 내는 책은 레이디 크레딧을 제목으로 하면 어떻냐라고 딱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히 제가 그때 아마 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네. 아 사셨군요. 네. 아 또 그런 네, 얘기. 그렇게 구입한 제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부제가 이제 그렇다면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라고 이렇게 부제를 선생님께 다셨는데 성매매라고 하는 주제가 정말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사실 민감한 주제고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 부르주아 사회과학은 항상 회피하고 다루지 않는 것으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던 주제였을 것 같고요.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여성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데, 아마 여성학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이 성매매 산업에 대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담론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매매 산업 혹은 성매매를 둘러서 전반적인 그런 많은 연구들, 또 연구들 뿐만 아니라 운동들, 우리 만들어낸 그 여러 담론들 속에서 선생님의 연구가 연구가 차지한 위치, 그리고 선생님의 관점이 그들의 관점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성매매라는 주제는 사실은 그 한국 사회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뭐 도시경관을 뭐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인권과 관련된 이슈라거나 이제 굉장히 이제 다각도적으로 이제 연결된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좀 많이 다뤄지지 않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학이라는 이제 학문분과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여성학 그 학문분과를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성매매란 주제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학습을 했던 그런 네, 어떤 연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전에 이제 성매매가 이제 학습되는 방식은 주로 이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 어떤 분야로서 이제 다루어져 왔고 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게 세 개의 분야로 보통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로 이제 다루어져 왔고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 외에 경제적 폭력도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좀 추상적으로 학습을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성매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성학과에 진학하고 이제 석사 공부를 시작하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할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한국 사회 성매매에 대한 조금 문제의식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한 80년대 한 후반부터 이제 풀뿌리 여성운동으로 성장해온 여러 단체들이 이제 어떤 자생적인 담론들을 좀 내놓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책들 아니면 여러 어떤 연구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아, 나도 성매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여성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석사 과정에서 석사 논문으로 그 10대 여성들의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10대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문화기술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시기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2000년대 이제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이 2000년대 초반에 좀 시작되었다면, 2000년대에 한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10대 성매매 문제들에 대한 좀 담론들이 많이 확산되었고,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쓰던 시기가 딱그 시기여서, 그 10대 여성들의 성매매, 가출 문화, 뭐, 이런 청소년 문화, 이런 어떤 그 문화 연구 쪽에서도 이런 청소년, 10대 연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10대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0대에 대한 그 어떤 10대가 성매매 업소에 진입하는 것들을 강하게 막는 한국 사회의 어떤 담론들이 한국 사회에 좀 만들어져 있었는데도 10대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계기 혹은 어떤 여건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무엇이 될까 좀 궁금증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광주, 그 다음에 뭐 대구, 이런, 그 다음에 뭐 공주 이런 어떤 지역에서 일하는 10대 여성들을 만나서 연구를 했었고, 그때 이제 티켓다방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지역 화폐 같은 티켓이라는 어떤 상징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너무 그 학문적으로 좀 많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이제 이후에 좀 차곡차곡 이런 식의 어떤 성매매 산업을 도는 어떤 화폐, 아니면 어떤 경제 문제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아마 훨씬 이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이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 책에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성매매를 바라보는 뭐 기존의 시선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동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혹은 여성 주체로서의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반면에, 선생님께서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배경도 아마 그런 것에 있는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워낙에는 이제 성매매가 그 학문 분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이제 폭력 관점에서 이제 성폭력, 경제적 폭력이란 말도 사실은 잘 규명되지 않은 채좀 사용되었던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 경제적 폭력이란 말은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한 말들이었는데 성매매 산업에서 여성들은 이두 가지 또 어려움에 처한다.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이렇게 단순화되었던 측면들이 있었고 아마 이 경제적 폭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빚을 많이 진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벌금 구조가 뭐 엉망이라는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뭐 여성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일까? 이런 식의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이었고,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많이 이제 눈에 띄는 성매매 업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의 커다란 비중,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있게 되는 어떤 그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을 대여해 주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소라든지 뭐 호텔까지도 이런 식의 어떤 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이 성매매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렵겠다. 이제 여성들이 물론 경험하게 되는 폭력도 굉장히 많지만 이 여성들을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자발적으로 놓게 되는 어떤 정치경제학적인 환경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이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여성들이 어떤 놓이게 되는 경제적인 경로들, 삶의 경로들, 그리고 또 업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떤 만나게 되는 사람들, 여러 시스템, 좀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성매매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물로써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의 경험들을 조금 해석해보고 싶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문화인력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무엇보다 일단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반가웠었고, 사실 이 성매매와 같은 굉장한 민감한 이런 주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통계적인 방법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화기술지적인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인터뷰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글을 읽으실 독자들은 이제 뭐 기대하셔도 좋지만 정말 너무나 내밀한 이야기들이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그 인터뷰에 드러나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자의 역량에 약간 탐복을 했었어요. 굉장히 이 정도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관계들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필드를 찾는, 사실 주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필드를 찾았을까? 그리고 필드에는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또 그 필드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박사과정, 그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에 여성학을 전공하는 사람과 이제 조사 대상자인 사람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사실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묘한 관계들을 극복해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인터뷰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함이 들었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와 관련된 질문들은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여성학과 석사에 진학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 마음을 결심을 갖게 된 데는 뭐 학부 시절에 기지촌 활동이라든지 조금 익숙하게 어떤 그 기지촌이라는 공간 아니면 성매매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이해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조금 그 여성학적인 훈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학적인 훈련들이 이제 거리감들을 좀 좁히는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대 여성들,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10대 여성들을 만나면서 이제 필드에 진입해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조금 쌓이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경로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된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 가출해서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업소에 유인하는 곳은 이제 가장 열악한 업소라고 불리는 지역의 티켓다방으로 들어가서 이 여성들이 어느 정도 몸값을 키워서 뭐 단란주점으로 가고 룸살롱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어떤 경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침 운이 좋게 진입단계를, 이제 10대 여성들의 진입단계를 보았던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형성된 라포 관계에서 이 여성들이 자기 어느 업소로 옮겼고 이런 식의 어떤 소식들을 조금 전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좀 소식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종의 긴 필드워크 기간이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그 기지촌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4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약간 그 제도화, 여성운동 제도화가 만들어낸 틈새 안에서 여성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제도화가 만들어낸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나를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 보통 성매매 집결지라는 곳에는 성구매자 남성과 성판매자 여성밖에 없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여성활동가라는 이제 활동가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었고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제도들을 활용해 가면서 여성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길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지촌 지역에서 4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뭐 여러 여성들이 원하는 경우에 뭐 이제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자원들을 갖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성 운동이 만들어낸 토양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만나기 힘든 두 부류의 여성이죠. 성을 파는 여성과 성을 팔지 않는 여성이라는 이 두 존재는 정말 만날 일이 없는 존재들인데 만남의 공간들이 조금 열렸고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섞일 수 있는 계기들이 조금 마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들 이 필드에 대한 좀 자신감 같은 것도 좀 생기게 되고 아무래도 4년 동안 이 여성들과 일상을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같이 어려움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갖게 되는 질문이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지역의 여성들이었거든요. 기지촌이 그러니까 한국 성산업의 어떤 그 클러스터로 보자면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돌지 않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은 여성 혹은 장애인 여성들이 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 돈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큰 돈이 도는 강남 이런 데는 젊은 여성들이 이제 젊고 이제 예쁜 여성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낙후된 기지촌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었고 여기에 여성들이 굉장히 가난한 게 이제 그래서 여성 빈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기지촌 활동을 할 때는. 근데 여성들의 일상을 매일 그 안위를 걱정해 주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가난한 여성이 1년 동안 일수를 3천만 원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 3천만 원을 찍었는데 가난하다라는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 3천만 원은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는 일종의 어떤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같은 느낌의 큰 돈이었는데 저 활동가인 저에게는.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지금은 없지만 3천만 원이 여성의 몸을 타고 흘러갔다. 일수를 찍었다. 그래서 일수업자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좀 갖게 되고 이 빈곤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어떤 최종적인 금액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근데 여성들을 빈곤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에 대한 연구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금융화에 대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경제인력에서 어떤 부채 경제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좀 하게 되었고 그 필드에서는 그래서 이 여성들을 만났던 어떤 자신감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산업의 문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연구들을 좀 이러저런 연구들을 해서 어떤 여성들을 만나봤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성들이 자신이 만나보지 못한 여성들이라는 생각에 저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자신감이 조금 이 기지촌 지역 활동하는 자신감이 좀 만들어진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만나보지 않은 처음 만나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좀 큰 돈이 도는 어떤 곳에 있어 본 여성들을 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는 너무나 이제 그 경제 규모상 너무 작은 돈이 도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여성들과 만들어온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과감하게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여성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하고 뭐 아름아름 뭐 제가 이전에 그 티켓다방 시절부터 알던 어떤 친구들 그리고 뭐 여러 관계들을 활용해서 아름아름 이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성들도 경계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성운동의 문법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매매 산업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구나.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해도 더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자기소개를 한참 한 이후에 여성들이 좀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좀 장기적으로 만나면서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더 물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관계들을 좀 맺어왔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것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뭐 멤버팀장 같은 네. 여기 등장하는 아주 악당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남성들을 만날 때 이제 이 복잡한 마음
뭐 겉으로는 이제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보통은 이 남성들은 과시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과시하고 싶고 맨스플레인도 막 하고 싶고 이러니까 저한테 막 설명해주는 역할에 막 심취해가지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태도들이 약간 커피숍에서의 조금 부끄러운 상황만 조금 참는다면 왜냐면 너무 이제 어떤 이야기들 너무 큰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인데 이제 복잡한 마음으로 치면 이제 이런 남성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구매자 남성 만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건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연구들을 해온 사람이고 무엇이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여기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활동가라는 포지션하고 운동 연구자라고 하는 포지션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활동가라는 포지션이 연구자로서의 포지션을 만들어낸대요. 커다란 역할을 네네. 한 걸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성학에서는 원약에 이제 연구활동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여성학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연구는 실천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프락시스의 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학 학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성학 학문분과 안에서는 이 필드가 자신의 어떤 연구지이면서 동시에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이런 식의 좀 연결들이 조금 익숙하고 좀 네, 자연스러운 거 많이 있는 거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도 이 책을 쓰시면서 아, 이 책만 이 책의 2장은 정말 내가 공들여 썼다. 이 부분만큼은 꼭 독자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이 책의 이 부분이 내게서는 가장 사실 나는 소개하고 싶다.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다면, 장이 있다면 한번 자랑 삼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책을 펴내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뭔가 약간 어떤 책을 끝내고 네. 그 책을 쓸 때는 요 다음에 어떤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이기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책을 딱 끝내고 이제 책을 펴내며 몇 페이지를 써주세요. 이제 출판사에서 왔을 때 좀 자유롭게 좀 쓰는 어떤 기분?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고 약간 책을 한번 끝내고 나니까 이거 이 책의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내가 조금 다룰 수 있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붙으면서 오히려 참고 문헌을 모두 덮고 이 책을 펴내며 예, 글을 쓴 게 가장 즐거웠고, 제가 써놓고도 마음에 들고, 흡족하고, 마치 박사 논문 끝내고, 감사의 글을 너무 어떤 문학적으로 쓴 것에 기쁜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펴내면 이긴 한데, 독자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자면, 저는 2부, 부채 관계의 탄생과 부채의 전략. 여기를 사실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3부를 많이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실 거예요. 3부엔 진짜로 막 한마디로 3부의 내용은 그 한국에서 누군가 룸살롱 혹은 유흥업소를 창업한다고 하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날까? 이 돈은 한국에서 이런 업소를 차리라고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폭도 등장하고 막 저축은행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등장해서 3부를 재밌다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2부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주면서 아, 한국 성매매 산업이 정말 변화했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많이 소개들을 하세요. 근데 2부는 어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연속적인 측면들을 조금 드러내주는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롭게 변한 것 외에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문제들이 변형되는 것들을 조금 전달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뭐 성매매 산업 안에서의 부채 문제는 거의 뭐 공창제 시절부터 여성 전차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채 예속의 문제라든지 뭐 채무노예 이런 것들 아주 이전부터 등장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전부터 이제 성매매 업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이제 겪게 되었는가가 주로 이제 3부에 등장한 이야기고 2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그 성매매 업소에서 이제 종사하게 되는 여성들이 이런 방식의 채권 채무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조금 일상의 이야기들을 좀 다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전 시대부터 풀리지 않고 있어온 문제들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크게 큰 규모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경험, 어려운 경험 속에서 채권자를 피해 도망가고 잠적하고 외국으로 가고 뭐 돈을 얼마를 땡기고 얼마를 뭐 갚고 이런 식의 어떤 분주한 일상에, 마치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듯한 그런 분주한 일상에 놓인 여성들의 어떤 삶들을 그 조금 이 미시적으로 관찰한 그 챕터가 2부거든요. 그래서 2부가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써진 챕터였어요. 처음에 구상은 금융화 구상으로 하다가 너무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없이 새롭게 등장한 어떤 장면인 것처럼 조금 포장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뭐 기지촌에서도 있고 진짜 어떤 지역에 또 감금돼 있는 어떤 성매매 업소에서도 여성들이 경험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채권 채무의 문제, 그다음 이런 식의 어떤 부채 예속의 문제들을 좀 드러내고자 조금 평평한 관점에서 2부를 구상해서, 이 2부 구상할 때 굉장히 어떤 인류학적인 연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부채 그래프 같은 거 그려보고 이런 어떤 좀 일상을 조금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좀 긴 관점에서 한 명의 인생을 좀 부채 관계로 한번 재정리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좀 했던 이 2부를 저는 가장 애착이 있고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뭐 흔히 이야기하는 지속과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셨던 그대로 3부가 굉장히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금융화와 사실 이 여성의 부채 경제의 맞물림에 대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구성된 장이라면, 이분은 어쨌든 굉장히 사실 이 역사를 짚어내는 그런 대목들로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좋았어요. 이 2부, 3부 구성도 좋았고, 또 사실 저는 4부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자유를 관리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쩌면 신자유주의적 주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이 여성들의 이 어찌 보면 자유를 관리하는 여성들의 이 모습, 뭐 자유로운 파산 불가능 주체라는 결론을 내리셨지만, 이 여성들을 바라본 선생님의 심정도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어떤 감정의 동요들을 느끼셨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이 부분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여성들의 여성들과 이제 일상들을 나누는 인터뷰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많은 이제 뭐 업소에서 어떤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어떤 갈등,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왜냐하면 여성들도 이 복잡한 이야기 사실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부의 이야기는 아마 여성들이 그냥 얼마 빌려서 얼마 갚았어, 내가 지금 이런 너무 정신이 없어, 돈을 돌리느라고 이런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물어본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수첩 같은 거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정말로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 분주하게 어디 빌려가지고 어디다 갚고 어디서 얼마 카드 대출 받고 어디 내가 며칠까지 뭐 내야 되고, 분주하다라는 걸 알지 이거를 이제 상대에게 설명해 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사부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정신없다고 하면서 넘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좀 다시 좀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제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나 마치 이제 저의 그때 단순한, 왜 공부하는 사람의 단순한 일상이 있잖아요. 책 보고 좌절하고 누워있다가 다시 책 보고 글 좀 쓰다가 이런 단순한 일상과 달리 몇 분 단위로 얼마를 입금해야 되고 얼마 다시 빼가지고 어디로 돌려가지고 어떤 잔고를 막고 그리고 업소에서 일하고 어떤 손님이 얼마 준다고 했으니까 출장 나가고, 너무나 분주한 이 삶을, 이 쪼개진 삶들을 일단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따라가느라 많은 애를 썼고, 그리고 이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기도 이전에 너무나 빠르게 어떤 순환하는 어떤 화폐의 흐름 속에서 뭐 내가 뭐 스스로 연민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뭐 고단함을 느끼, 이런 새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사장의 사부에서도 나오지만
유예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어떤 빈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 같거든요. 잠시 아파도 앓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그래서 엄청나게 이 바쁜 일상과 그 바쁜 일상을 추동하는 어떤 화폐순환, 이것들을 따라가는 여성들의 일상을 쫓아가면서 숨이 차다라는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쓰면서 이런 구조에 놓여있는 여성들, 어떨 때는 이제 확 큰 돈을 땡겨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또 확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라는 것들은 어떤 감정들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이 뭐 안타깝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 뭐 같이 뭐 소장 써본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단기적인 뭐 어떤 리액션들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너무나 분주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돈을 만들어서 돈을 갚는 일상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속도감? 그 속도감에 약간 거의 멀미가 날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뭐 무엇보다도 구성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끝내고 나서, 뭐 끝내기 전부터 끝내고 나서 지금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아마 이제 선생님 마음속에는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구상들도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차기작은 이거다라고 간단하게 이후의 연구 주제 혹은 차기작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연구를 하면서 파생된 이야기는 아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하죠. 이 금융들, 이런 식의 금융시장이 성매매 집결지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성매매 집결지가 다들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제 불리는 곳, 굉장히 대대로 이제 일제시대부터.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라 불리는 곳에 이제 소위 사창가라고, 공창 옆에 있는 사창가라 불리면서 이제 존재해 왔던 곳들이고, 이 지역들의 이해관계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못했고, 여성운동이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 이 한국의 이제 토지 가격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 엄청난 가치를, 금융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 성매매 집결지가 이제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죠. 교통의 요충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빌딩등 들어서고, 사실은 많은 사고가 있었던, 많은 재난이 있었던 그 부동산 관련된, 재개발 관련된 투쟁 지역들은 사실은 거기가 너무 돈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너무 큰 돈이 돼, 너무 많은 이익 집단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아마 집결지 재개발과 관련된 성매매 집결지에서 민간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아마 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 지역의 여성들, 모두 유령이 된 채, 유령이 된 여성들과 민간이 된 그 지역의 성매매 업소 관련인들, 뭐 포주, 그 다음에 조폭, 이런 사람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바로 이제 제가 착수해야 되는 후속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주제로 옮겨간다면, 뭐 상속이라든지, 다른 보험이라든지, 다른 금융이 가족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족이 계승되고 이름들이 전수되는가, 연결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뭐 사실 천일야화 같네요. 뭐 이러다 보면 천일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날도 어두워지고 네. 이것으로 뭐 오늘 북토크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정말 흥미로운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책을 쓰게 된 과정에 대한, 뭐 사실 책에서는 드러날 수 없는, 책에서는 밝힐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신 우리 김지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그리고 오늘 진행 이렇게 기꺼이 맡아주신 이영진 교수님, 그리고 오늘 촬영 도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